네, 반면 미국의 움직임을 보면 일단 중국과의 긴장을 더 높이지는 않으려는 의도가 읽힙니다. 이번 주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을 시험 발사할 예정이었는데 미뤘습니다. 다만 대만 쪽으로 보낸 항공모함은 그대로 두며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이번 주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예정됐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To allow tensions to escalate further, which is why a long-planned Minuteman III ICBM test scheduled for this week has been rescheduled for the near future. 미니트맨 3는 미 공군이 운영하는 ICBM 시스템입니다. 글로리 트립이란 이름으로 통상 1년에 몇 차례씩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전날 대만 앞바다에 탄도미사일을 쏜 중국에 대해 맞대응을 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일정을 미룬 겁니다. 그러면서도 대만을 둘러싼 중국의 움직임은 예의주시하겠다고 했습니다. Secretary Austin today is directed that the aircraft carrier USS Ronald Reagan and the ships in her strike group will remain on station in the general area to monitor the situation. 레이건 후는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앞둔 지난 2일 필리핀에 배치됐습니다.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한 10만 2천 톤급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데 이를 좀 더 놔두자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중국이 현재 상황을 흔들어 새 국면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과민 반응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과연 미국은 중국이 바라는 미래를 막을 수 있을지 이번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바이든 정부의 대중 외교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